괜찮아요? 안녕하세요, 섹시 다이버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루틴 2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, 루틴 2도 똑같아요. 상체 한 동작, 코어 한 동작, 하체 한 동작입니다. 바로 들어갈게요. 딥스인데 저번처럼 똑같습니다. 3개를 천천히 하고 5개를 조금 빠르게, 그리고 다시 3개를 천천히. 바로 보여드릴게요. 딥스를 하는데, 딥스 목적은 뭐 팔도 있겠지만 저는 가슴 위주로, 이 무릎이 가슴보다 앞에 있으면 가슴 운동되는 거. 하나, 둘, 셋 하고 또 쉽게 쉬어줍니다. 별거 어려울 거 없어요. 힘드신 분들은 밴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. 턱걸도 마찬가지고. 10초 쉬어주고 5개 빠르게. 빠르게도 근데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말고요. 제대로 잡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 또 이렇게 1, 2, 3, 10초를 쉬어줍니다. 마지막 수도 3개 하고 3개 천천히. 둘, 최대한 천천히. 또 10초. 1, 2, 3.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3세트를 합니다. 3세트를 하고 또 30초 쉬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30초 휴식, 레스트를 한 다음에 바로 또 코어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. 루틴 2의 코어 동작은 브릿지인데, 브릿지는 둔부랑 코어랑 많이 진짜 이어주는 그런 운동이죠. 어려울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. 누워서 하나, 좀 천천히. 둘, 홀드가 1초 들어간다는 느낌으로. 셋, 넷, 1초, 다섯. 이걸 20개, 20개 한 다음에 또 10초 홀드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여덟, 아홉, 열. 레스트 10초. 1, 2, 3, 8, 9, 7. 이렇게 하면 코어 끝나는 겁니다. 할 때 최대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, 엉덩이하고 이 허벅지 뒤쪽 대퇴가 확실히 작은 느낌일까요?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. 또 이것도 마지막 3세트를 하고 나서 30초 휴식 하시면 됩니다. 제가 루틴 2의 마지막 하체 동작 런지인데요. 런지를 보통 이렇게 하시죠. 하나, 둘,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다리를 10개씩 해줍니다. 주위에 잡을 게 있으면 잡으셔도 돼요. 저도 왼쪽 다리가 한 1cm인가 정도 짧습니다. 그래서 균형이 잘 안 잡히는데,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. 보폭 잘 생각하시고 할 때는 런지 당연히 아시죠? 앞에도 90도, 뒤에도 90도. 이렇게 되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하고 또 10초 쉬어줍니다. 이렇게 10초를 쉬어주고 똑같이 3세트를 반복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루틴 2의 하체 동작까지 해서 루틴 1까지 포함하면 상체 두 동작, 턱걸이 딥스, 코어 두 동작, 크런치, 브릿지, 그리고 하체 두 동작, 이제 스쿼트, 런지, 이렇게 총 6개 동작을 가지고 매일 했어요. 거의 주 한 5에서 6일 이렇게 6개 동작이 지금의 제 몸을 한 70% 정도를 만들었다 생각해요. 나머지 30%는 스트레칭이랑 뭐 피트니스 인터벌, 그리고 200m 인터벌, 그리고 뭐 나머지 동작들도 추후 차차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